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작년 말에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라는 책을 쓴 조병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읽기, 문해력, 독서,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 또는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한국이 뭐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디지털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고 보고 다루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문해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글을 읽고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 그것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읽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글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취할 수 있고 생활 속의 간단한 문제들은 그런 것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직업에서도 성장을 하고 그렇죠? 시민으로서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은 점점 복잡한 글을 읽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점점 복잡한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씩 뭔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글들, 그러나 중요한 글들을 읽어왔다 생각되면 여러분 정말 인생 잘 사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조금 쉽게 취하는, 쉽게 정보 단위로 뭔가를 취하는 것 이외에 어떤 추상적인 글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어떤 그런 태도, 노력, 그리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조금 예전만 같지는 못하다. 아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런 것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는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우려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잘 읽어요. 우리가 세대 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가장 문해력이 낮은 세대가 사실은 70대 노년계층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잖아요. 그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실제로 젊은 계층이 글을 잘했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러나 글을 잘 읽어서 어떤 정보를 잘 취한다는 것과 그 글을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삶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이 글들을 좀 정확하고 깊게 읽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좀 삶과 사회에 또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는 것. 그렇게 하려는 어떤 의지나 이유나 어떤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동력, 또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첫 번째는 저는 책을 읽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문제의 어떤 해결책, 절대적인 해결책 같은 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정보들의 원천 소스는 사실은 많은 서적, 보고서, 논문, 그다음에 아주 심층적인 기사, 어떤 에세이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생활 속에서 취하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2차, 3차, 4차 가공된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된 정보들은 원래 그 정보들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밝혀낸 원천 소스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거리를 좁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이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공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원, 뭐,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얘기하지만,
학부와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천 소스, 원천 자료를 읽는가 안 읽는가예요. 그리고 그것은 원래 어디서 이것이 온 것이냐, 그 원전을 찾아보는 것이 사실은 어떤 공부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원전이 어딘지를 찾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가공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식의 탐구의 과정이고 알매 과정이죠. 그래서 책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어떤 지혜의 어떤 원천 자료를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책 읽는 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깊은 사고를 도모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실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상황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 그러니까 좋은 책, 좋은 논문, 좋은 보고서, 좋은 기사,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영상 자료, 좋은 어떤 그 인터넷 기반의 인포그래픽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걸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써본다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쓴다든지 그것으로 뭔가 제작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랑? 다른 사람과.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과 대화는 내가 읽은 것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밌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어요? 잘 쓰고 잘 대화하면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쓰고 사용하고 나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것이 리터러시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